역사적인 조선노동당 대표자회를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당 창건이 순다섯 떨수를 가장 뜻깊게 맞이하고 있는 우리 군대와 민에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며 선군 시대의 또 하나의 기념비적 창조물로 솟아오른 국립연구 극장. 웅장함과 현대감이 나면서도 민족적 고전미가 나게 특색있게 건설된 국립연극극장은 어버이 창건님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에 의해서 마련된 위대한 창조물입니다. 용도자 김종일 장군님께서는 주최 99년 10월 8일 새로 건설된 국립연극극장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극장의 내부를 돌아보시면서 건설 정령을 구체적으로 요해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국립연극극장을 새세계 미감에 맞게 최상의 수준에서 잘 건설했다고, 주체시대의 문화예술전당으로서의 내용과 형식을 완전 무결하게 갖춘 선군시대의 자랑스러운 창조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원래 있던 극장을 드러내고 넉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웅장하면서도 현대적인 극장을 최상의 수준에서 새로 건설한 것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이러한 기적은 최고사령관의 명령이라면 천만산악도 단숨에 떠옮기는 결사관철의 투사들인 우리 군인 건설자들만이 창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용도자 김종일 장군님께서는 이어 풍치소리한 대동강반이 새로 건설된 예술인들의 살림집을 돌아보셨습니다.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예술활동으로 강성대국 건설에 일도선 인민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에게 당 창군이 순다섯 떨수를 맞으며 선물로 줄 수 있게 제일 좋은 자리에 최상의 수준에서 살림집을 건설하도록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난방 조건과 상하수도 설비로부터 살림집의 내부 구조와 가구의 형태, 장판지 색깔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알아보시며 건설 정령을 구체적으로 요해하셨습니다. 부엌과 세면장, 살림방들이 생활이 편리하게 잘 꾸려진 살림집들이 대단히 훌륭하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리상적인 살림집을 반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일터 세우는 기적을 창조한 군인 건설자들에게 감사를 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을 이런 살림집과 같은 좋은 살림집에서 살게 하려는 것이 자신의 구상이고 의도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장군님께서는 방금 새 집에 이사 온 한 여성 예술인의 가정을 친히 방문하셨습니다. 가족들을 만나니 반갑다고 새 집들이를 축하해 주려고 왔다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 세간 나간 자식의 집을 찾은 부모의 심정으로 부엌이며 살림방대를 일일이 돌아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더운 물이 잘 나오는가, 가수건 너우에 설치된 배풍기가 제대로 동작하는가 세심히 알아보시었습니다. 이처럼 희한한 살림집을 몸소 마련해 주시고 사상전선의 미도운 처병들인 예술인들이 새 집들이를 할 때 꼭 와보겠다고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예술인들의 가정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늘 새집들이를 축하해 주려고 오면서 우리 민족의 풍속대로 성냥과 그릇을 비롯한 가족용품들을 가지고 왔다고 하시며 크나큰 운정을 베풀어 주시었습니다. 식구는 몇이고 딸들이 온 학교에 다니는가 물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공부를 잘하라고 어머니처럼 훌륭한 예술인이 되라고 다정 이르시었습니다. 가지사에 왔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가 알아보시고 텔레비전은 잘 나오는가 어디 한번 보자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살림집에서 사니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그들의 이야기에 기쁨을 금치 못하시었습니다. 함없는 감사의 종을 담아 토치는 소박한 시도 들어주시며 어머니를 닮아서 시를 잘 읊는 것 같다고 정말 재간 있다고 치하도해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행복에 넘쳐있는 가족들의 모습에서 강행군 현지 지도의 길에 쌓이고 쌓인 그 피로가 다 풀리시는 듯 그토록 만족해 하시었습니다. 시도 잘 읊고 노래도 잘 불렀다고 남 먼저 박수도 쳐주시며 새집들이 기쁨을 함께 나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르며 정녕 온 가정이 격정을 금치 못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녀들도 잘 키우고 행복하기 바란다고 하시며 따뜻이 축복해 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어 새로 가정을 이룬 예술인의 살림집도 찾으시었습니다. 이 가정의 친아버지가 되시어 육친의 뜨거운 정으로 살림살이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새 살림에 부족되는 것은 없는가 세심히 헤아려보신 경애하는 장군님. 싹을 찾아 꽃 피워주시고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부터 살림집 문제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도 어버이 장군님 몸소 찾아오시어 못다 주신 사랑이 있으신 듯 그리도 마음 쓰시었습니다. 집들이를 축한다고 하시며 살림살이에 필요한 가정용품도 한가득 안겨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새로 가정을 이룬 그들 부부의 앞날을 축복해 주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행복하게 살라고 당무들의 가정에 다시 오시겠다고 사랑 넘친 약속도 해주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예술인들과 가족들을 어버이의 그 품에 안으시고 뜻깊은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었습니다. 살림집에 여러 층을 오르내리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신인 배우의 가정도 찾아주시었습니다. 살림방들을 일일이 돌아보시며 어버이 장군님께서는 살림집이 정말 좋다고 새집들이도 했는데 이제는 새 살림을 꾸려야겠다고 정을 담아 말씀하셨습니다. 이름 없던 신인 배우를 온 나라가 다 알게 내세워주시고도 오히려 장한 아들을 둔 가정이라고 몸내 단련해 하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좋은 살림집에서 모두가 행복한 생활을 누리라고 뜨거운 운정을 부어주시었습니다. 집들이로 기뻐하는 것을 보니 힘든 줄을 모르겠다고 하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예술 부문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온 한 예술인의 가정도 찾아주시었습니다. 식구는 몇인가 알아보시고 아들들이 끌끌하다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 그들이 부르는 노래도 대견히 들어주시었습니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인민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따르는 우리 조국은 위대한 장군님을 어버이로 모신 하나의 대가정입니다. 어버이 장군님의 품에 안겨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예술인들과 가족들은 경애하는 김종일 장군님께서 계시어 우리민의 행복한 오늘이 있고 보다 희양찬란한 김일성 민족의 내일이 있는 것임을 다시금 심장으로 절감했습니다. 세상이 부러워할 현대적이고 리상적인 살림집을 마련해 주시고 몸소 가정들을 방문하시며 대같은 사랑과 엄정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예술인들은 뜨거운 고마움 인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온 나라 가정의 어버이가 되시어 우리 장군님께서 가지산 예술인들의 살림집도 찾으시었던 그 이야기, 노동당 시대에 꽃피어난 또 하나의 사랑의 전설로 대를 이어 길을 전해갈 것입니다.